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이죠. 제5판 형법총론 1회독 396페이지. 로마드 3번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착오하겠습니다. 사마이럴 TV 7차 구독 추천업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착오. 사시 2차에서 매년 혹은 2년에 한번 나온다고요. 글자가 너무 길어서 그냥 위, 전, 착 이렇게 줄여서 얘기합니다. 위, 전, 착. 1번의 의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은 하였으나 실제로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어두운 밤길을 걷던 행인이 맞은편에서 친구가 달려오는 사실을 모르고 강도의 기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당방위를 한다는 생각으로 공격을 가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 행위자가 정당방위라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객관적 요소 가운데 현재의 부당한 침해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의미하고 있다. 형법상 착오체계에서의 위상.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의 착오의 경우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허용된다고 믿고 행위하였으므로 위법성의 착오라고 볼 수도 있고 사실적 측면에서의 의미로 구속요건적 착오로 볼 여지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착오를 위법성의 착오 또는 구속요건적 착오로 단정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위법성의 착오는 자기 행위의 금지성에 관한 착오로서 규범적 측면에서의 착오인 데에 반해 이 착오의 경우에는 침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한 사실적 측면에서의 착오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구속요건적 397페이지 착오는 객관적 구속요건적 사실에 해당하는 금지 상황에 대한 착오인 데 반해서 이 착오의 경우에는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허용 상황에 관한 착오이기 때문이다. 현행 형법상 이러한 착오 유형을 규율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이 착오는 어떤 종류의 착오이며 그 법효과는 어떠한가에 대해 대립이 있다. 이 문제는 형법상의 구속요건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그리고 고유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각기 결론이 달라지므로 형법 체계의 전반적인 지식을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학설 이름에 먼저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이번에 해결 방안, 양갈비변 학설의 태도, 방갈비변 고의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경우에도 결국 행위자는 자기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성 인식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위법성의 인식 결여는 고의 조각으로 귀결된다는 견해이다. 이 줄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책임 요소인 고의 내용이 위법성 인식을 포함하는 이른바 고전적 범죄 체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성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고의가 조각되며 해당 행위에 대한 과실범죄 벌금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과실범으로 처분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고의를
책임 요소를 인정하는 고전적 범죄체계를 취하지 않는 한 이 견해를 취하기는 어렵다. 반가리든 엄격 책임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의 착오의 경우 행위자가 구속요건적 사실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위법성의 착오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고의를 구속요건 요소로 파악하고 고의를 인정하는데 위법성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목적적 범죄체계에서 입장에서 주장되는 견해이다. 이 입장에 의하면 위법성의 착오 문제는 고의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므로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에도 고의는 조각되지 않지만 위법성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16조에 적용이 되어 책임 조각의 의무만을 판단해야 한다. 방과 선물의 제한 책임설. 엄격 책임설의 입장이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의 착오를 358페이지. 일으킨 경우에도 위법성의 착오로서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면 행위자에게 고의범 성립을 인정하게 된다. 이러한 결론은 자기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생각한 행위자에게 각권 결과를 생각하여 엄격 책임설의 법적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위 착오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의범 성립을 부정하는 이론적인 구상을 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이론들을 총괄하여 제한 책임설이라고 하는데 제한 책임설에도 이론적 뒷받침을 달리하는 다양한 문파들이 있다. 동그라미 1번 제한적 책임설 A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1은 위법성 조각 사유의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의 부전제도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이므로 행위자가 이를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구속요건적 고의가 조각된다는 견해이다. 밑줄 치겠습니다. 이 입장은 구속요건 개념을 총체적 불법 구속요건 개념으로 이해하여 불법의 근거 지은 요소뿐만 아니라 불법을 배제시키는 요소, 즉 위법성, 조각 사유까지도 구속요건 요소라고 전제하는 소극적 구속요건 표지 이론의 주장이다. 이에 의하면 결국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의 착오는 고의를 조각시키는 구속요건적 착오이기 때문에 형법 제13조가 직접 적용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견해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구속요건의 소극적 요소로 인정하는 소극적 구속요건 표지 이론에 대한 비판이 그대로 타당하다. 동그라미 2번의 제한 책임설 B 유추 적용설.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체 사실에 대한 착오를 구속요건적 착오는 아니지만 구속요건적 착오와의 유사성을 근거로 행위자의 고의 책임을 부정하려는 이런 구성을 시도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체 사실을 착오한 자는 고의의 본질이 되는 구속요건적 불법을 실현하는 결단이 없으므로 행위불법을 부정해야 하고 그에 따라 구속요건적 착오를 권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결국 구속요건적 고의를 조각시키고 행위자에 대한 과실범으로 처벌할 가능성만 남겨두려고 한다. 밑줄 치겠습니다. 그러나 이 견해에 대해서는 고의범의 불법, 행위불법이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방어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의도방어체가 없다고 하여 구속요건적 고의가 조각될 수 없다는 비판 및 구속요건적 고의가 조각되면
차고자의 행위수와 거기에 가담한 악의 제3자에 대한 공감성을 인정할 수 없는 한계에 생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동그라미 3번의 제한 책임설, 법협과 전환 책임설. 3단계 범죄 체계를 고수하면서도 구성요건적 미출 치겠습니다. 399페이지. 착오에 관한 규정을 유추하는 방법에 의하지 않고 행위자의 고의 책임을 제한하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특히 고의가 구성요건 요소인 동시에 책임 요소이기도 하다는 이른바 고의 이중적 지위를 이론적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에 따르면 유법성 조각사 이후의 객관적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의 경우에도 행위자에게 구성요건 실현의 인식은 인정되기 때문에 행위의 방향 지시 가능성을 하는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된다. 그러나 유법성 조각의 전제 사실의 착오를 일으키고 있는 행위자의 행위에는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심정 반가치적 요소, 법 배반적 심정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고의의 또 다른 측면인 심정 망가치, 즉 책임 고의가 탈락되기 때문에 행위자를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행위자가 법이 요구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기 때문이다. 이 행위에 대한 과실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한 법효과를 전환하여 과실범의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이 입장은 유법성 조각사의 전제 사실의 착오를 구성요건적 착오도 아니고 유법성의 착오도 아닌 제3의 독자적인 착오로 파악한다. 양가로 이번의 판례 태도. 대법원은 유법성 조각사의 전제 사실의 착오를 일으킬 경우 그 착오를 구성요건적 착오냐 유법성의 착오냐 하는 형식적인 착오범죄 하나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 착오로서의 효과가 책임 조각이 아니라 유법성을 조각을 인정하는 독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유법성 조각이라는 결론을 이르기 위해서 행위자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 내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유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전제 사실의 착오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 위전착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 대법원은 중대장의 당번병이 중대장의 적법한 명령이 아니라 중대장이 처해 사적인 신분을 위해 관사를 이탈한 사건과 관련하여 법령에 의한 행위로 인정되어 있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지만 당번병으로서의 임무범위 내에 속하는 일로 공인하고 한 행위라면 그 공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명예손죄의 위법성 조각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실제로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인한 경우 그와 같이 믿는 데 객관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명예손죄의 위법성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400페이지, 여러분 드디어 400페이지 결판합니다. 태도는 범죄 체계론적 관점에서 볼 때 문제가 없지 않다. 왜냐하면 위법성 조각사의 객관적 요건은 그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행위자의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데 위법성 조각사의 전제 사실의 착오의 경우에는 위법성의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고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대해 착오의 정당한 이유 유무를 물었다고 하여 대법원이 엄격 책임서를 취하고 있다고 속단할 수도 없다. 다만 대법원이 엄격 책임서를 취하고 있다면 위법성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적용을 통해 책임 조각이라는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위법성 조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무슨 태도다라고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냉정하게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아니면 유추적용설이로 보고 있다는 게 다수적인 의미입니다. 법효과 전환 책임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법효과 전환 책임설입니다. 제한적이라고도 하고 전환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미출을 여기 한 실수를 안 쳤네요.
동그라미 1번 고의 불법과 과실 불법은 구성요건 단계에서부터 전혀 다른 불법량을 가지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된 행위를 다시 과실범으로 인정하는 것은 책임없으며 과실의 의지에 지나지 않는다. 동그라미 2번에 자기 행위 법 배반적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부여하는 위법 경고 기능은 구성요건적 고의에 의해 수행되는데 책임고의가 탈락된다고 하여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되는 자에 대해 이러한 위법 경고 기능이 마비될 수는 없다. 동그라미 3번에 만약 책임고의가 탈락이 위법 경고 기능을 마비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고의의 실체 내용 및 위법성의 인식과의 구별에 관한 정확한 설명이 없다. 책임고의가 고의범의 적용법조를 과실범의 적용법조로 바꿀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부가 설명이 없다. 동그라미 5번에 형법 이론상 책임변화를 탈락시켜야 할 요소를 이루어 진 책임 영역에 책임을 적극적으로 근거지으는 요소인 책임고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그러므로 위법성 조각사의 전제 사실의 착오의 경우에도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행위자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사실의 분식을 통해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를 위법성의 착오로 파악하는 엄격 책임설의 태도가 논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위법성의 착오로 보더라도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비난 가능성이 탈락이 되어 무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관명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교수님은 엄격 책임설로 보시고 계십니다. 교수님은 엄격 책임설로 예 이렇게 되어있네요. 401페이지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를 일으킨 자와 악의 제3자. 위법성 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경우 구성요건적 고의 탈락 여부는 특히 행위자의 행위에 타인이 가담 교사 또는 방조했을 때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주된 행위를 하는 자가 위법성 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체 사실에 관한 착오를 일으켰을 때 이에 대한 교사자나 방조자의 처벌은 최소한 그 주된 행위를 하는 자의 행위의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여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공범 종속성 부분 참조. 위법성 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체 사실에 관한 착오에 빠져있는 자를 이용한 악의 제3대를 교사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학설은 행위자의 구성요건적 고의를 조각시키지 않는 엄격 책임설과 법효과치 연한 책임설뿐이다. 그 이외의 학설, 다른 학설에 의하면 착오자의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되므로 공범 성립이 불가능하고 악의 제3자에 대해 우월적 의사지배가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여 간접적으로 성립할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많이 서둘렀는데요.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또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두겠습니다.